예, 쌍둥이 아빠 배달하겠습니다. 자, 저기 쓰레기 버리실 거 있으면요 주세요. 제가 가면서 버려드릴게요.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 미안하시면 옆집에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시면 되죠 뭐. 그래요. 예. 외근장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아, 예. 있으면 다음에 올라갈 때 갖다 드릴게요. 예, 그럼 들어가세요. 마영, 배 안 고파요? 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계 뭐하러 봐요? 배꼽 시계가 아까부터 밥 달라고 난리인데. 얼른 와요. 예, 예. 자, 우리 형수님이 보온 도시락에 싸준다는 걸 내가 일부러 여기다 싸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죠. 내가 고등학교 때 갖고 다니던 건데. 자, 어디 보자. 야, 바로 이거야, 이거. 저기, 나 형도 한번 먹어봐요. 자, 쓱쓱 비벼서. 힘다 죽여. 뭐야, 라이크. 아주머니 힘드실 텐데, 죄송하네요. 예,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 소장님이세요? 아, 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형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어. 아니, 읍내 우체국 나온 김에 들렸더니 자네랑 재군이가 농가 지원금 대상이라잖아요. 아, 내 무언한 일이 있다고. 아, 어려운 일인데 선뜻 나서준 자네가 고맙고 또 재군이가 고맙고 그렇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뭐래요? 우리가 됐대요? 예. 자, 나 형! 내가 뭘 했어요? 우린 된다니까. 이제 나 형이랑 나랑 둘이서 쌀로 대박 한번 내봅시다. 예? 이모님들, 저희가 저 뭐 이상한 사람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상해지네 진짜. 저기 이제부터요 우리가 쌀 농사도 지니까요 이번 가을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아이 글쎄 다 좋은데 그 아주머니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이주사님 소개받고 왔다니까 그러시네. 아이 그 참 아직 알았으니까 업무 끝나면 오세요. 예? 아 저 그럼 아저씨가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참나. 아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어머머. 아 이걸 어째. 아이고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예. 아 저 이거 하나 보시겠어요? 응? 요새는 의사들도 영양제 먹는 거 아시죠? 아, 저, 영양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몸에 흡수되는 영양제인데요. 저기. 팜플렛에 자가진단 테스트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체질에 맞는 걸로 다 하나 주문하시면. 아줌마! 아이고 알았어요. 가요 가. 아유 정말. 가죠. 그럼 건강하세요. 네. 예. 아 그냥 요새는 그 어? 잡상인들도 원정으로 온다니까요. 아니, 일부러 나오고 있어? 아니 뭐 동네 어르신이 따님 집에 묵을 보내신다는데 마땅히 보장할 때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 내일인데 뭐. 자, 자, 들어가세요. 그래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이거 뭐다. 아이고, 죽겠다. 아우, 허리 아파 죽겠네,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니, 다 늙은 애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좀 봐줘요. 집에 있으면 느낄다는 게 최다 일이잖소. 아, 야, 성질이 급해서 보이면 다 해치워야지. 쉬게 안 돼요, 나는. 아이고, 좋다, 우리 엄마. 아니, 아무리 정신없어도 그러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녀요? 아휴, 열상자 단체로 주문받아서 포장 싹 다 해놨는데 취소돼봐요.
상사에 한번 들어갔던 사과 다시 내놓으면 맛이 있는 줄 아우. 새벽부터 여기저기 그냥 전화 다 돌려가지고 그거 다 치우느라 아유 그 정신에라도 짝짝이라도 양말 찾아 신고 나온 게 용하지 뭐. 다른 집 딸들은 지 엄마 걱정한다고 일부러 출장 올 땐 챙겨 입고 온다는데. 아유. 자, 이리 누워. 나는 옷 챙겨 입을 시간에 눈 좀 붙이는 게 나아요, 나는. 아이고. 하리 해봐. 괜찮은데, 엄마? 자. 응? 아, 진짜. 아, 어머, 우리 엄마 손 약속이다. 아우, 시원해. 쉬어요, 고모. 예. 아, 아깝다. 뭐예요? 녹차잖아요. 어떡하라고? 녹차 타줘요? 선생님 맨날 라면 드시잖아요. 라면 끓일 때 같이 넣으면 좋다니까 꼭 넣어서 드세요. 일단 면 한 번 끓여서 그 물은 버리시고요. 다시 끓일 때 스프랑 녹차랑 같이 넣으면 녹차가 기름 성분을 흡수해서 두 개 넣으면 더 좋대요. 라면의 미덕이 스피드인데 귀찮아서 그 짓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귀찮은 게 왜 그렇게 많으세요? 실은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긴가는 내가 그렇게 줬나? 아니, 여기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퇴근해도 내 생각밖에 안 하죠? 선생님. 어젯밤 내내 내 걱정하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낸 거잖아요.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맞지? 선생님. 두 분 진료 안 하세요? 풍진 예방주사는 맞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뭘요? 아기예요. 하이엔 공부했어요. 3개월 동안 아기 안 생긴 게 나가서 말해줄게요. 자, 그럼 긴강 올케부터. 안 아프게 놔주세요. 주사가 안 아픈 게 어딨어요. 조금씩은 다 아프지. 파도는 애기 몇 명 나올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는다고요. 전 원래 식구 많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도는요? 나는 오빠 닮을 아들 하나, 나 닮을 딸 하나 둘 낳을 거예요. 아들도 사돈 닮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아니에요. 우리 오빠 잘생겼어요. 우리 오빠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그럼 사돈 오빠 꼭 닮은 아들 낳으세요. 됐죠? 벨소리 좀 바꾸라니까. 똑같은 걸로 해갖고. 어? 내 전화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유미야, 엄마야. 엄마요? 어떤 엄마? 창동 엄마? 엄마 목소리 안 잊어버렸네. 정말? 엄마! 웬일이야! 진짜 창동 엄마 맞아? 내가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하려고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지금 어딘데? 유미 너 보러 왔지? 진짜? 앞에 학교도 있고 가게도 하나 있고 맞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엄마 거기 가만 있어? 어? 사도 엄마 왔어요? 네, 엄마긴 엄마인데 나중에 설명하고 저 먼저 가볼게요. 나도 엄마 보고